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S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함께 했는데요. 와 정말 꽉 찬 하루네요. 이 3세 매치 맞죠? 3세트 풀세트로 채웠습니다. 이 풀세트 끝에 바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풀세트 끝에 이렇게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승리 소감부터 들어봐야겠죠, 오피리아 선수? 오늘 3세트 끝에 다행히 승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옆에 계신 우리 선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상보다 좀 많이 힘든 경기였어서 많이 맥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세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만장일치로 2세트 POG를 받으셨습니다. 소감 들어볼까요? 네! 오필레 선수 아지르로 만장일치로 받았거든요. 제가 POG 받은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만장일치일 줄은 몰랐고 저는 그냥 늘 해야 되는 플레이 했고 팀원들이 판을 잘 깔아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팀원들에게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는군요. 2세트 얘기해볼게요. 1세트는 좀 아쉽게 내줬습니다. 마지막에 좀 한 방에 내준 것 같아서 아쉬웠을 것 같은데 1세트 후에는 팀원들끼리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았을까요? 1세트 때는 저희가 게임 방향성을 약간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잘 보완해서 2세트 때 잘 만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세트에서 두 번째 용을 위너 선수가 스틸을 했습니다. 이때는 좀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위너 선수에게 해줬을까요? 그냥 주성이가 이제 스크림에서 늘 하던 플레이라서 네.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아, 늘 스틸을 좀 잘하는 위너 선수였다? 아, 그래서 놀라진 않았다. 아주 나이스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용까지 스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 전 한타에서 네 명을 잡으면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아지르가 더블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면 나오네? 잘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장면 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기억나시나요? 아, 네. 네. 이것도 사실 제가 뭐 한 거 크게 한 거 없이 그냥 팀원들이 판을 진짜 잘 열어줘가지고 네. 저는 그냥 아지르 한 거 같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오펠리아 선수가 팀원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펠리아 선수가 2세트의 POG를 꼽자면 어떤 선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게임에서 제가 POG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고 오. 해도 이제 준영이 로스파 네. 선수나 이제 위너 선수 네. 로스파 선수가 엄청 잘해준 것 아,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계속해서 아지르의 더블킬은 이어졌습니다. 그 후 한타만 이어지면 뭐 더블킬은 그냥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발언업 한타에서 더블킬을 했는데 이때는 좀 팀원들끼리 어떤 코를 주고받았을까요? 이 장면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때는 싸움이 좋게 열려가지고 팀원들이랑 그냥 조합 강점 살려서 앞라인 싸움 하면서 제가 각이 나와서 뒷라인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2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이어진 3세트 얘기도 해볼게요. 카르페 선수, 3세트에서 빅토르를 마지막으로 픽을 해줬습니다. 이 서머에서 첫 출전이거든요. 이 빅토르는 팀 내에서 좀 준비해온 픽일까요? 많이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일단 오펠리아 선수가 자신 있는 픽이라 생각해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3세트 초반에는 좀 오브젝트나 킬을 내주면서 상대가 주도권을 가져가나 싶었습니다. 이때는 좀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을까요? 초반에 많이 말리긴 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저희 조합이 더 좋아서 네. 끝까지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끝까지 정말 했더니 이렇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을 먹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발언 먹자는 콜은 누가 했을까요? 그때 오펠리아 선수가 발언을 먹자고 바로 콜을 해줘서 빠르게 먹고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네,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떤 각을 보고 그렇게 발언을 먹자고 하셨을까요? 발언을 먹어서 게임의 시간을 확실히 많이 끌었던 것 같고 네. 그 덕분에 이겼다고 봐도 전 무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엄청 평소에는
이렇게 엄청 좋은 판단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 나와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콜만큼은 진짜 뿌듯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용합 한타에서 용을 먹고 에이스 띄우면서 한 방에 분위기를 역전을 했습니다. 와, 정말 함성이 나왔는데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때 저희가 용을 먹고 한타를 이제 보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 알리스타가 살짝 빨린 감이 있어서 알리스타를 치면서 저 라칸이랑 바이가 3위를 잘 물어줘서 그래서 게임 한타 구도를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에이스를 띄우면서 확실히 와 역전했다, 와 역시 바론 먹어서 그 시간 버는 게 너무나도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뭔가 젠지가 분명히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끝나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안정적이게 경기를 끝내는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는 좀 어떤 생각으로 팀원들끼리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에이스를 띄우면서 또 경기를 끝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조합이 꽝 붙으면 좋은 조합인데 상대가 약간 플레이하는 게 약간 좀 꾀를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꾀 안 당해주면서 저희 플랜대로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서 좀 완벽하게 해볼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정말 끝까지 에이스를 띄우면서 안정적이게 아주 완벽한 승리를 가져간 3세트였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다 멋진 플레이 보여주셨고요. 자, 다음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KT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오펠리아 선수? KT랑 다시 붙게 되는데 저희가 1라운드처럼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르페 선수, 또 많은 팬분들이 항상 우리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 더운데 오프라인 와주시는 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연승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펠리아 선수 가족분들이 또 여기 직관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어머니 와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럼 어머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해주실까요? 어디 계시나요? 손은 들어주세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네, 어머니가 이제 네. 계절이 춥거나 덥거나 이제 제가 멀리 있어도 늘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셔가지고 오늘 경기도 다행히 제가 POG 받고 좋은 결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만장일치로 POG 받으셨잖아요. 어머님도 너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세트 끝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꽉 찬 하루였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CL 경기는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시청 그리고 직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호경이었습니다.